오늘은 다섯 명 들어왔어. 아, 네 명, 네 명. 오늘은 아니야, 다섯 명 아니야? 오늘은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 오스타. 여기 아는 형네 낑깡밭이에요. 오늘은 여기 형님들 두 분이랑 고기에 소주 한 잔 하는 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영상이 지금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소통은 글이 잘 안 보여. 그래 소통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구워 먹는 분위기를 보시라는 거. 자, 이거 무슨 살이야 이거? 갈비살. 갈비살부터 들어갑니다. 미국산 갈비살. 아홉 명. 갈비살은 미국산이지. 갈비살. 그 우리 형님들 한번 그래도 뭐 아이 뭐 말했으니까 괜찮. 그래서 우리 수산이 불기둥. 예, 불기둥. 여기 형님은 여기 낑깡밭 토커낭 낑깡밭 그 저 토커낭 장비 타는 형님. 분위기는 이래요. 자, 여기 조촐하게 이렇게 모여서 먹고 있어요. 예. 뭐 영상은 뭐 여자가 없어서 칙칙할 수 있지만 예, 우리는 그래도 상큼하게 먹는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지 뭐. 아유, 우리 벌써 11분이 들어왔어. 좋아요 벌써 5분이나 눌러줬어. 지금 놀면 뭐하니 끝났나? 아직 안 끝났죠? 대단해. 키키면 10명이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삐리빠라뽀. 자. 그러니까 좀 갑자기 올렸는데 근데 맛은 있어 진짜. 오스타님 주식 종목 하나 사시고 나서 수면제를 먹어라 이런 명언 있죠. 아, 그건 개뿔이 아니. 그럼 죽어요. 이 형이. 아, 내 얘기 하지 마. 그건 개소리예요. 이 형이 주식 내가 종목 다 알아 갖고 있는 거. H&M. 하지 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H&M. 두중중에서. 아, 두산중공업 그리고. 아니 그렇게 대용주. 파마도 얘기해줘야지. 아, 한국 파마는 안 돼. 그거는 아, 내가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단타 먹으려고 들어갔던 거야. 손잡고 자꾸 들어가지. 아, 여기에 깨면 내가 손절하겠다. 내가 그거 어저께 보내줬지. 숨쉴 틈도 쉴. 아, 봐봐. 내가 어저께 보내줬잖아. 아, 이건 큰일 났네. 한국 파마 좀 사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봉봉형을 위해서 한국 파마 한 주씩 부탁드립니다. 아, 한 잔 삐리 빨아뽀. 한국 파마 한 주 사잖아. 한 팀 올라가. 요새. 아, 말도 안 된다. 미쳤어. 아, 요즘 주식장이 좀 안 좋아. 왜냐면은 그 테이퍼링도 있고 금리 인상에다가 지금 아무 없어. 그냥 세력이 막 빼는 거야. 지금 너무 불안해. 지금 안 보여. 쭈꾸미 형님 너무 재밌으시네요. 봉봉 형님. 아, 이 형은 장난 아니지. 이거 장난 아니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보고 다 악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마누라 포함해서 다 나보고 악마래. 나보고 착한 사람이 없어. 그래도 개새끼라고는 안 하잖아. 거의 그 급이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거의 그 급이야. 옛날에는 우리 마누라 이렇게 내가 눈만 이렇게 치켰다면 이제 쫄았는데 지금은 우리 마누라 치켰으면 우리 비하를 내가 이렇게 안고 있지. 때리지 말라고. 안 맞으면. 방패. 아, 오스타 형수가 왜 그러냐면은 오죽하면 그러겠냐. 아이, 보살. 제주도 1대 보살이 누구였어? 봉분이었어. 아, 그치. 근데 2대 보살은 아마 윤준이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우리 그. 그치. 우리 진짜 대단한 친구지. 봉분이 어저께 나한테 그럴 거야. 자기 운동 좀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뭐 그랬더니 킥복싱 좀 하고 싶다 그거. 그래서 안 돼. 아, 그래가지고 그런가? 아, 그래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절대. 아니, 누굴 죽이려고? 나지금 안 돼. 그래서 내가 안 돼. 우리 마누라 이렇게 주먹질하라면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제일 빨리 해봐 이러면 이게 제일 빠른 거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게. 잽이야. 그게 안 돼. 봉부인은 제일 빨리 해봐 이러면 이거야. 이게 제일 빠른 거야. 순간. 아, 그게 안 된다니까. 아니, 여자니까 안 되지. 아니, 여자뿐이 아니고 뭐 그쪽에는 별로야.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킥복싱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근데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맞을까봐? 어? 안 때리겠냐?
아, 조심해야 돼. 이거.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야. 야, 니는 안 그럴 것 같지. 아니야. 근데 결혼하면 행복해요. 그냥 15년 됐으니까 이거 사는 거지. 힘들어. 야, 아유. 자, 우리 가만있어 봐. 여기 화면 한번 봐줍소. 아, 안 보여. 아니, 여기 들어와서. 아, 알았어. 이렇게까지만 하자. 아이, 가리면 되지, 형님도. 자, 여기. 파이팅. 자, 삐리빠라빠 한잔 합소. 아유, 자, 반갑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 되지. 아, 좋았어. 20명 지금. 근데 진짜로 나 어릴 때는 솔직히 아유 약간 뭐 이혼이나 이런 거에 터벅이 됐었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전혀 없어. 아, 오스타는 이제 안 가는데. 그래 즐겨, 혼자 즐겨. 그렇지. 오스타 네가 너 똑똑한 애다. 과천 산다고 그랬나? 그럼 강남에 좋은 데 가고 싶은 거 얘기해요. 어디 강남 어디? 아니 뭐 그냥 강남 어디? 외로울 때 아직까지 리스트가 다 있어 우리도. 뭔 리스트가 살? 코로나야 이 양반아. 그럼 뭐 저급한 데 말고 우리 또. 아니 뭐 고급인데는 뭐 가면은 뭐 어딘데? 아 리스트가 있으니까 뒤에 보내라고 그래. 뭐 제일 롯데월드? 아 제일 롯데월드는 어디야? 제일 롯데월드 롯데타워. 거기도 포함이지. 아이 나 참나. 석천호수도 있고. 뭐 초밥 사줄 거야? 아이 뭐. 그쪽 말고 저쪽 뭐 강남 쪽에 좋은 데 많아. 알았어, 알았다고. 리스트 보내면 돼. 아, 난 정말 이 형. 아니 나보다 더 좋아해 영상 찍는 거를. 아니 얼굴아, 우리 아우님이 우리 아우님이 잘해야지 좋은 거지. 이게 아우님이 잘돼야 이게 가끔씩이라도 뭐 소주 한 잔이라도 얻어먹지. 요새 주식시장 안 좋은데. 형. 털어. 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도 따로 있고 900평 띵깡밭도 있고. 형 오스타한테 낑깡 좀 보내줘. 올해는 오스타님 멋있고. 아 오스타 오케이 형 내가 낑깡을 살게. 아니 언제 한번 아니야 제주도 놀러 한번 여기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 그렇지 먹어도 네. 되잖아. 아 이거 뽑아줘 그러면 이거 이거 아 이거 못 가져가고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옮겨달라고. 형 이거 넓게 볼게. 형 팬사인회 한번 하자 여기서. 나중에 코로나도 이제 스티브 잡고 팬사인회 한번 여기서 하자. 나 이러다 책내. 책은 아니야. 넘어가잖아 너. 책은다. 우리 또 정확한 사연이네. 그러지 말자. 어? 팬사인 한번 하자 여기서. 아 어쨌든 지금 몇 시야? 8시 반. 아 8시 반이면은 1시간 반 했어 영상. 아 우리 막장 하겠습니다 이제. 갔다 오시고. 아니 그 어쨌든 오늘 뭐 두서없이 책 내용이 아 비리 빨아 보지 뭐. 뭐 뭐야 책 내용이 뭐가 있어. 아 어쨌든 우리 그 삐뽀님들 항상 늘 뭐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뭐 더 하고 싶은데 뭐 더 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예, 술도 들어가고 하면은 또 저희끼리만 또 있으니 저희끼리 시간도 필요하니까 또 말을 또 이렇게 좀 거침없이 할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오스타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삐뽀님들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쨌든 오늘 그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쿠려님하고 오스타님도 그 항상 이렇게 또 그 슈퍼챗 또 감사드리면서 아름답게 박수합시다. 신의 손가락님도 고맙습니다. 어쨌든 즐거운 주말 되시고 그 월요일까지 또 쉬잖아요. 대체 공휴일이니까 모두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막장 주변에 얼굴 한번 보여줘라 마지막으로. 같이 저희 이제 같이 한번 나오시죠. 화이팅. 자 삐리 빠라뽀 한번. 자 삐리 빠라뽀. 이제 끊어봐. 뭐야지 우리 편하게 먹어야지 우리도. 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내 머리 시은인데. 아, 편하면 편해. 지금 선배님 어떻게 어깨 좀 자주 보여주고 그래. 형 이 형 채널 하나 봐야겠어. 안돼 하지 마. 지겨워 죽겠어. 씨. 땡큐. 뿅. 아 진짜 땡큐. 땡큐. 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재밌잖아. 야, 저장은 하지 마라. 저장 안 한다니까 왜 저장을.